3인조 그룹 JYJ가 K-POP 가수 중에 처음으로 남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새벽부터 공항에 몰려들어서 K-POP의 인기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칠레 산티아고에 나가 있는 문화부 양일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네, 양일혁입니다. 네, 거기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한국 시간보다 12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8일 밤 11시입니다. 네, 벌써 밤 11시인데, 그룹 JYJ 기다리는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다고 하던데요. 어땠습니까? 사실입니다. JYJ가 이곳 칠레 산티아고에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팬 400여 명이 이미 공항 입국장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YJ 멤버들이 탄 비행기가 조류 충돌로 퇴항하는 사고까지 일어나 예정 시간보다 하루 가까이 늦게 도착했는데도 JYJ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JYJ가 입국하는 순간 팬들이 큰 환호성으로 맞이했고 JYJ 멤버들이 밖에 마련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항 일대가 잠시 혼잡에 빠지게 됐습니다. JYJ를 보고 싱싱을 한 팬까지 있을 정도로 환영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상황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군요. 또 앞서 공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은 K-POP 가수 중에는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입니다. 그만큼 현지 팬들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칠레의 경우 3,000석이 거의 다 팔렸고, 페루도 5,000석이 다 팔려 추가로 1,000석을 추가할 정도로 반응 좋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연장 앞에서 노숙을 펼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남미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JYJ도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미까지 오게 돼서 감격스럽고요. 시차가 12시간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 딱 반대편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예, 이 JYJ가 칠레에 있는 동안, 남미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동방신기 시절에 극성 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JYJ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던가요? 예, 정확히는 뭐 2009년쯤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고요. 그때는 동방신기에서 이제 나와서 활동을 멈추고 나와서 예. 잠시 활동을 쉬면서 다른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던 아, 시점이었죠. 그때 발생했던 이제 영상을 담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극성 팬을 사생팬이라고 부릅니다. 예. 말씀하신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인으로서 너무했다 또는 사생팬들이 지나쳤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YJ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밝힌 건데요. JYJ는 과거에 저희들이 옳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뒤에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팬들의 사랑이 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통화 내용이 모두 노출되고 자동차에 위치 추적 GPS를 몰래 장착하여 계속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데도 다가와서 키스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일방적으로 둘러싸여 카메라에 찍히고 녹취당하고 몸을 더듬고 조롱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무너져 내렸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YTN 양일혁입니다.